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웹 포스터를 제작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웃으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포스터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부산시 시민행복소통본부 안병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홈으로 런, 메리 엑스 마스크 등 힘든 상황 속에 센스 있는 표현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계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염자들이 확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저희 SNS 쪽에도 되게 우려나 걱정이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지치고 장기화되는 데 따라서 지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반영해 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시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칫 이렇게 더큰 집단 감염으로 번지기 전에 시민들의 경각심,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가 이렇게 저희 이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한번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보내 보자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역이 우려되는 특정한 때, 뭐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든지 수능일에도 SNS를 통해서 이색 콘텐츠를 공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말 연시에도 이렇게 계속 이런 추세가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나갈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좀 지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좀 힘들고 다들 힘들고 지치지만 웃으면서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 SNS 소통팀은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나요? 저희는 시 SNS 지금 한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고 계신데요. 한네 개, 네, 네 종류의 SNS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각자 운영자가 있고, 그러니까 기획하는 저를 포함해서 단 5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도 부산시 SNS 소통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시정에 있던 것들을 시민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이런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또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시정 홍보라든가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링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시민행복소통본부 SNS팀 안병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